2014년 지역 연구팀 대구 FC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변화와 함께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클래식에서 2부 리그인 챌린지에서 시작해야 하는 처지부터 감독과 구단 사무국, 선수단 구성까지 모든 것이 바뀐 상황인데요. 오늘 클릭 스포츠에서는 대구 FC의 올겨울 변화와 그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서관 기자입니다. 강등 그리고 대대적인 변화, 감독 교체부터 선수단 이탈, 사무국 개편까지 그 어떤 강등팀보다 혹독한 격변이 함께한 대구 FC. 신임 최덕주 감독이 부임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팀의 전력의 손실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백이 있고 젊은 신인들이 들어왔으니까 또 다시 팀을 한번 잘 만들어서 작년에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경기 내용이었으니까 거기에 경기 내용도 그 정도 하고 득점력도 있는 그런 팀으로 만들어가자. 팀을 대표하는 선수인 황일수는 제주, 송창호는 전남으로 이적한 상황. 외국인 선수 3명과도 계약 해지에 이르렀고 팀을 이끌던 정신적 리더 유경열도 역시 팀을 떠났습니다. 그나마 원년 멤버인 박종진이 어린 선수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중책과 함께 팀에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뭐 뛰는 거나 뭐 몸싸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뭐 단점이라면 아시다시피 뭐 이제 조금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연패가 빠지고 팀이 조금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좀 중간에서 잘 좀 이끌어 가야 될 선수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뉴스팀인 현풍고에서 온 선수들이 대거 합류하고 지난 시즌 신인 조현우가 22세 대표팀에 뽑히며 희망의 씨앗을 보여준 가운데 대구 FC는 다음 주 2014 시즌의 희망을 찾기 위해 태국으로 떠납니다. 클릭스포츠 서건입니다.